경상북도가 14일 이철호 도지사를 비롯한 도와 포항시 기관 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여길만항에서 국제 크루즈 유치 시범사업 출항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출항식은 내년 8월 포항 여길만항 국제 여객부두 준공에 앞서 대형 국제 크루즈선이 든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는 것으로 시범 운항을 통해 문제점 분석과 주요 코스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14일부터 18일까지 4박 5일간 일정으로 포항 여길만항에서 출발해 블라디보스톡을 다녀오는 코스로 5만 7천 톤급 국제 크루즈선입니다. 국제 여객 터미널 건립은 총 19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에 걸쳐 국제 여객 터미널 1동과 부대 시설이 건설될 예정으로 경북을 찾는 여행자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길만항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루즈 관광산업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대형 국제 크루즈선의 모항 또는 기항 유치를 통한 대규모 국제 관광객 증대, 선용품 해외 수출, 크루즈 전문 인력 양성, 승무원 해외 선사 취업 지원 등 연간 산업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도지사는 경상북도 내외 크루즈 관광산업의 인프라를 다양하게 확장시켜 나가는 한편 경북 동해안 천혜의 해양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안동과 경주, 문경 등 경북 전역에 위치한 관광 명소를 연계한 크루즈 관광 시책 발굴을 통해 포항 여길만항을 활용한 고부가 가치의 크루즈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새명일보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